안녕하세요, 미쌤입니다.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켰습니다. 왜 켰냐면, 제가 드디어 수익 창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짝짝짝짝.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수익 창출을 할수 있게 유튜브에서 검토를 해요. 제 채널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한 2주?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인가 어저께 메일이 왔어요.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전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키면 대시보드가 나오고, 그리고 구독자가 몇 명인지 나오고, 분석, 시청 시간, 조회수,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최신 동영상의 실적, 이런 것도 나오고, 제 동영상들 나오고, 댓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수익 창출은 여기, 이 표시는 수익 창출을 할수 없다. 라는 표시예요. 여기 달러 표시. 더보기를 들어가 보고, 이제 제 동영상들인데 이게 다 수익 창출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광고를 할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이게 그린 컬러가 나온 거는 제가 광고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보면 원래는 기본 정보랑 고급 설정밖에 없었는데 수익 창출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열었고,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오버레이 광고만 하느냐, 뭐 이렇게만 하느냐. 근데 저는 이거 네 가지를 다 택해봤고, 그리고 저장을 눌렀더니 이렇게 그린 컬러가 생겼고, 이제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건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수정을 가보면 할 수가 없어요. 수익 창출을. 자, 여기에 수익 창출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막 다른 곡들의 옥탑방 쳐보면 뭐야, 여기에 수익 창출이 그 뭐야 광고가 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광고를 넣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학생분이 쌤 드디어 광고 뜨시네요 이래서 네? 저 광고 안 뜨는데 이랬더니 여기에 광고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옥탑방 저작권 하신 분이 넣어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광고를 넣어둔 적이 없는데 광고가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선은 그렇고요. 우선은 제가 광고를 넣어뒀으니 최종 수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10원? 100원? 뭐 캐시워크처럼 짜잘이 올라가나?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게 수익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곧 나오겠죠? 같이 기다려주세요. 안녕.